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 판사 선거에 또 한 명의 한인 여성이 출마합니다. 헬렌 김 검사는 선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한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 판사직에 도전한 헬렌 김 검사는 밝은 표정으로 선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헬렌 김 검사는 24년간 법조계에 근무했고 1995년부터 LA 카운티 검사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왔습니다. 한인사회와는 한미연합회 이사,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. 헬렌 김 후보는 법원 판결 중 피고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세밀하게 배려하는 한 판사를 롤모델 삼아 판사직을 준비해 올해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판사들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가 잘 되려면 우리 이슈하고 우리 컨서런 대해서 그런 포지션을 들어가 있어야지 다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헬렌 김 후보는 한인 사회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LA에서 오는 19일과 22일 그리고 4월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한인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엄마 아빠도 한국말하고 여기 이사 올 때 영어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판사 되면 그거를 이해해요. 한국 사람인가 동양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히스패닉 말을 못 통한다고 그게 제가 이해하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프리터스나 그런 거를 다 저 익스피리언스하고 제가 이거를 살아봤으니까 그거를 많이 이해하거든요. 헬렌 김 후보는 한인회, 한미연합회,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저 도와준 사람들이 있으면 저 웹사이트 아니면 전화로 저 직접 부탁하면 도와줄 사람 지금 필요하거든요. LA 카운티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이름을 이렇게 같이 스프레드하고 연락해주면 저 이길 찬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헬렌 김 후보 출마 지역은 오피스 76으로 일본계 3세로 히스패닉계 배우자를 둔 알리슨 에스트라다 검사와 맞붙게 됩니다. 헬렌 후보는 자신의 검사직 도전은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한인 2세와 3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.